7장.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은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거룩한 것으로 장난치지 마라. 농담과 바보짓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신비를 한갓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시대를 따라가려다가 너희는 오히려 야가져서 불경스러운 사태를 부를 뿐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